흰 지팡이, 돋보기, 의안 등 시각장애인들에게 눈이 되어주는 고마운 보조기구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구 보급 사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구 보급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장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시각장애인이다. 그렇다면 지원금이 적용되는 보장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돋보기와 망원경의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콘택트렌즈와 의안은 각각 8만 원과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만약 구입하려는 보장구의 가격이 지원금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은 본인 부담이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 각 보장구는 내구 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구 연한이란 한 번 지원금을 받고 보장구를 구입했을 때 사용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돋보기와 망원경의 내구 연한은 4년, 콘택트렌즈는 3년, 의안은 5년이니 참고하자. 그리고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저시력 보조 안경과 흰 지팡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저시력 보조 안경의 경우 지원금을 5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었지만 기간을 줄여 3년에 한 번 받을 수 있게 되고, 흰 지팡이의 경우 지원금이 14,000원에서 25,000원으로 확대된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병원을 방문, 필요한 보장구에 대한 처방전을 받은 후 보장구를 구입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입 후 물품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는 꼭 발급받아야 한다. 그 후 처방전을 받은 병원을 재방문, 자신의 눈에 맞는 보장구를 제대로 구입했는지 의사로부터 검수 확인서를 받은 뒤 살고 있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환급 신청서와 함께 처방전, 검수 확인서, 의료보험 카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지원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보건복지부를 검색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에 전화하면 된다.